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에 유럽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어플라우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저 미국 동북부 지역, 지금 매사추세츠 근처입니다. 거기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며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선교들은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도는 선교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이 미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세계 제일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의 하나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하는 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은 이 136편은 매절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감사할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본성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드럽힌 꽃도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가도록 선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까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본성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에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 보면은 모든 주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섬기는 주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 주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모든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주권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 그 왕 중 왕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25절에 보면은 거룩하신 이가 이러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비교할 자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아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뛰어나신 분입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 신들 중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옛날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아세라 목상 등 여러 가지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오늘날도 불교 신자들은 거대한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면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거대한 김일성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쉬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천사가 타락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영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마귀와 함께 그 지옥의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신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랍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이 성경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떤 신을 택하여 섬기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5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해와 달과 별이 없다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고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고주할 수 있도록 지구를 지으셨다는 거죠. 지으셨으니 이는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얼마나 속해 사람 살기에 속해 기둑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해와 달의 그 지구와 해가 해의 거리가 조금 가까우면 우리는 뜨거워서 살지 못합니다.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더 멀어지면 지구와 그 해의 거리가 멀어지면 조금 더 멀어지면 얼어서 죽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꼭 알맞게 이렇게 지으셨고 그리고 이 지구를 지으시되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해를 공존하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밤낮이 생기고 사철이 생기고 그래서 햇빛을 골고루 받아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신 거 보면은 얼마나 세밀하게 신비하게 창조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의 살기에 꼭 알맞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햇빛 없으면 우리는 다 죽죠. 예. 요즘은 그 해의 광선과 그 열을 이용하면 이용해서 아주 많은 에너지를 앞으로 아마 그 뭐 자동차도 해의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다 모든 인거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무진장한 차원이 그 햇빛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지금 이집트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셔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재앙이 임하지 못하고 지나갈 거다,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 피가 없는 그 집은 장자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애굽의 바로왕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게 거기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그 양의 피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피를 바른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공로를 의지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받은 것은 내가 힘쓰고 오래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양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에 어디 농사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몇백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습니다.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셔서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케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큰 왕들을 지신에게 감사하겠습니다. 그 왕들의 또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왕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우리는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 통과하는 동안에 이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결국 인도를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그 자녀들은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면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종말까지, 끝까지 이루어주셔서 결국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빠졌는데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셔서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풍성한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세운 이 미국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애들이 정말 뼈만 남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구걸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미국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물론 한국도 이렇게 살만하겠지만은 저는 여기 미국이 전에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한 60~70명 정도 이렇게 부흥이 되어서 그 이상 부흥이 안 됩니다. 근데 30년 전 그 이후 이상 됐는데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이고 중학교 들어갈 때에는 돈을 내야 돼요. 학비가 없으면 중학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3남매가 있었는데 이 큰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가까워 왔는데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3남매를 보내려면 개척교회 하면서 참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 뜻밖의 하나님께서 우리 큰아들 졸업할,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미국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부자들이나 미국으로 이저 유학을 시켜서 영어도 배우게 하지 한국에서 보통 사람 대학까지 공부하기 고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저희 가족은. 우리 지난날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